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다섯째 나팔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괴롭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째 나팔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황충의 모양이 7절에 나오는데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금 같은 관도 아니고 비슷한 것,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어떻고 모는 어떻고 쭉 나오는데 상징으로 보고 또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정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걸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상징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앞에서 나왔던 것을 보면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도 이게 이제 상징이었거든요. 넷째 나팔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문자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좀 힘들죠.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라고 봐야 되죠. 사탄이 땅에 떨어진 별,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어떤 권세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서 이천 사탄이 그 구멍에서 막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황충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황충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이제 받아가지고 사람들 4절에 보면 식물들은 해하지 않고 사람들만 해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임받지 아니한 불신자들만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드라마와 같은 건데 첫째 장면은 일곱 교회, 둘째 장면은 일곱 인, 셋째 장면은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둘째 장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죠. 이 땅에 재앙과 고난이 닥쳐도, 죽임과 핍박은 당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안전하다. 결코 교회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셋째 장면인 일곱 나팔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재앙입니다.
일곱 인을 또 다른 측면에서 동전의 양쪽 측면이 있는 것과 같이 같은 재앙인데 일곱 인은 이 교회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이고 일곱 나팔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본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여기 4절에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하여 가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전갈이 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9절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으니까 대포 혹은 비행기 미사일 별의별걸로 이제 지금 현대에 나온 무기를 이거는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현대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수십 세기 동안의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고 이런 하나님의 고통을 받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을 불신자들이 안 받았느냐 하면 시대마다 이런 고통을 이제 받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대 시대마다 있었던 말씀입니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황충은 사실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메뚜기를 황충이라고도 하죠. 요엘서 같은 데 보시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사탄이 권세를 일시적으로 줘서 사탄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것마저도 어떻게 이런 생물이 이런 동물과 같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왜 이거를 이런 게 나타났는가?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가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보다는 이게 뭘 뜻하느냐?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 고통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 불안, 우울증,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지금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 정신과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많은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소아과 정신병 의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러죠.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냥 그 불안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대 의학이 풀지 못하는 질병으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인간에게 가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간접적인 환경을 통해서 왔죠. 물이라든가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섯째부터는 새 나팔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을 치는 겁니다. 환경을 쳐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더 세게 사람에게 이제 치시는 거죠. 그것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사탄을 권세를 줘서 이렇게 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 위에 이런 말씀들이 시대시대마다 있었지만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심판이 가까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